그냥 꿈을 꾼 것 같아. 무슨 꿈? 어떤 아이가 저 블럭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. 거기가 어딘진 모르겠는데. 아, 앰뷸런스 소리도 막 들리고 그 애가 누군지 모르겠어. 혹시 저 블럭 때문에 오빠의 무의식 속에 저장된 오빠의 기억이 꿈으로 재생된 건 아닐까? 내 무의식 속에 저장된 기억. 그냥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. 그럼 그 블록을 가지고 나간 아이가 그게 나일까? 글쎄. 아, 왜 거기 내려와? 아, 우리 어제 술 마시고 들어와서 꿈을 타가지고 올라갔는데 깊이 잠든 것 같아서. 아이고. 안녕히 계셨어요. 언니, 수지 언니랑 우리 오빠랑 또 늦잠 자나 봐. 깨우러 가자. 그럴까? 돌격! 앞으로! 앞으로! 아, 아니야, 둘이 알아야. 그냥 더 자게 둬. 우리 오빠 어제 늦게 들어와서 피곤한 것 같아. 아, 알아야. 오늘은 우리끼리 줄넘기 내기 어때? 지는 사람 빡밤. 줄넘기라면 난 자신 있는데? 그럼 나갈까? 아니요. 너 나가기 전에 둘이 어제 남자친구 집에 초대받아 갔던 야근은 하고 가야지. 아, 당연히 환영받았죠.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던데요? 아니, 둘이야 뭐 어딜 가든 사랑받고 왔겠죠. 우리 집에도 데려와. 엄마도 무척 궁금하다. 알았어요. 조만간 날 잡을게. 알아요. 마당으로 고고! 고고! 아주 우리 어제 많이 늦었어요? 아니, 그런 건 아니고. 이 사장인지 저 사장인지 그 집에 불려가서 뭔 일이 있었던 건 아니겠지? 아휴,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. 우리가 자기들이 찾는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아는데. 왜 그래? 너 무슨 걱정 있어? 언니, 삼촌. 우리 말이야. 아무래도... 왜? 말을 야! 우리가 왜? 아니에요, 아무것도.